안녕하세요. 마리마. 오늘 블루겹 피추니아를 그냥 여기 플라스틱 화분에 놔둘까 했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늘어지면서 키가 크길래 키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화분에다 옮겨 심기로 오늘 마음먹고 일합니다. 어젯밤에 물을 줬기 때문에 흙이 축축하네요. 먼저 이 화분에는 제가 보세요. 아무것도 안 깔았어요. 그냥 거름흙으로 다 해가지고 키운 건데, 물이 원래 배수층이 좋아서, 막 던져요, 던져. 왜 던지냐고 묻냐면 할 말 없어요. 살살 올라오면 어깨 아프니까 그냥 던지는 게 일이 됐어요. 이리 오니라. 어우, 속이 이렇잖아요. 이제 겨우 여름 되면 이게 더 습해지고 이러면 벌레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바람 잘 통한 데다가 놔둬야 돼서 아이고 현기증이 납니다. 꽃에 이게 향기가 좀 센데 향기에 취했을까요? 힘들겠지요. 그래서 쏙쏙 조금 더 털어내겠네. 그리고 커팅도 좀 하고 이러려고요. 이 화분 흙을 쓴 지가 얼마 안 됐걸랑요. 그래서 다시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밖에서 놔둬가지고 목대들이 이렇게 출렁출렁해도 안 꺾어져요.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은요, 이게 힘이 없어서 꺾어질 수가 있어요. 아주 빡빡하게 들어가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올해는 이 안에서 살아라. 쏙! 쏙! 들어갔어요, 쏙! 그죠? 쏙, 쏙! 이제 나머지 흙만 이거 다시 사용한다고 그랬죠. 봄에 이거 이쪽에다 분갈이 해주는 길에서 그냥 쓸 겁니다. 흙 모자라면 다 갖다 쓰고요. 아유, 그냥 놔둬야지 하면서도 이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혹시 물러 죽을까, 벌레는 꼬이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됩니다. 이게 약간 끈적이는 그런 게 있어요. 입장에서 꽃은 너무 예쁜데, 그래서 혹시 벌레가 꼬일까 싶어서 제가 바람 잘 통한 데다 놓고 싶어갖고. 근데 이 플라스틱 아니 풀뿌는 어쨌든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넘어질까봐 아예 조금 무거운 화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늘어져도 땅에 닿지 않은 말라고. 알았니? 맑게 알아먹었니? 맑게 알아먹었으면 네 라고 대답해줄래? 응? 쏙쏙쏙쏙쏙. 이게 물에 젖은 상태에서 하나 꺾였는데요, 이것쯤은 괜찮습니다. 워낙 성장 속도가 좋아요. 네, 요거 물꽂이 했다가 다른데 하나 심으면 또 하나의 또 페추니아가 탄생을 하겠지요. 던져. 많이 꺾었는데도 이렇게 실수 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진짜 많이 꺾었어요. 꽃을 안 필 때는 그렇게 애를 태우더니 꽃 한 번 피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꽃을 피든지요. 흙이 좀 부족하네요. 화분이 이것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분갈이 전용토랑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두 가지를 섞어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지. 미치겠다요. 궁뎅이 팡팡팡. 궁뎅이 팡팡팡. 아, 이쁘다. 그리고 궁뎅이 팡팡. 분갈이 참 쉽죠잉?
분갈이가 참 쉬워요. 그리고 너무 꽉 채우진 않을 겁니다. 물 줄 때 혹시라도 넘쳐 흐를까봐 약간 공간을 두고 저는 흙을 넣고 있습니다. 물 넣었을, 물 많이 줬을 때, 아니 물 주다가 흘러 넘치면 맨날 바닥에 상토 떨어져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끝! 분갈이 하나 끝! 예쁘시죠? 블루겹 페추니아를 장마 대비 롱분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감사합니다.